합니다. 나가고 MC 형과 MC 형과 함께하는 2시 예진로 데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엔 더 잘할게요. 야심차지. 아 지금 선생님들도 이제 버퍼링이 느린 거라서 이제 보이는데 쑥스럽네요. 쑥스럽네요. 다음 주엔 더 뻔뻔하게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아 훨씬 뻔뻔하지. 아 좋아요. 자 오늘 그럼 일단은 저희 지난주에도 했었죠. 처음 들어오던 친구들한테 선물 줬었죠. 맞아요. 아, 우리 첫 채팅한 친구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 채팅한 친구. 저희 방송 채팅한 시작하고 1시 59분에 창현이 가 먼저 맞아. 채팅을 해줬네요. 자 창현 친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 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자 홍지쌤과 승현쌤 중에 누구한테 기회를 줄 겁니까? 나단 서준이 약간 이거 정형화된 리액션인데? 어. 와, 와, 와. 와. 뭐 하네? 약간 이런 리액션인데. 자, 찬영이. 찬영. 찬영. 오늘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쌤들한테 맡기면 그냥 색깔 안 정하고 바로 뽑을 거예요. 바로 휘저어서 뽑겠습니다. 자, 찬영이 어떤 선생님한테 맡길 건지 말해 주세요. 네, 말해 주세요. 오. 우리 행운의 오늘 3등 찬영이, 지웅이, 준서입니다. 아, 지웅이랑 준서는 오늘 처음 들어와서 그랬어요. 아, 첫 참여여가지고 죄송해요. 찬영 역시 선생님을 믿는구나. 아 좋아 좋아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쌤 보면 안 돼요. 아, 나 일부러 안 볼게요. 조금씩 보여가지고 자꾸 쌤 눈에 자꾸 빠삐코가 보여요. 그래서 안 보고. 야, 최고의 선물 있어요. 빠삐코라고. 자, 바로 갑시다. 저 뽑았는데 바로 열까요? 바로 갈까요? 아, 일단 주황색이고요. 주황색? 네모 나와요. 아, 다른 네모난 거 아닙니까? 살짝 불길하다 나 느낌. 어, 세트라고 써 있어요 뭐가? 아, 이거 스포 가능합니까? 이거 현쌤 자기 지금 금손이라고. 아, 스포하는데. 짜라라, 짜라라, 짜라라. 오, 짜라라. 처음 나온 거 있어요. 오, 오, 처음 나왔어. 아, 어떤 거냐면 조스 떡볶이 1인 세트. 요. 찬영아 쌤 했어. 찬영아 떡튀순이야 떡튀순 이거. 아 좋아요. 역시 이 부금을 틀면 좋은 패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 질 수 없는데. 조스 떡볶이 1인 세트 찬영 친구한테 줄게요. 자 이거 하고 자, 자. 선물을 오늘 일단 시작할 때 다섯 명을 줄 것 같네요. 처음 들어온 친구들 3명이랑 네. 그리고 첫 참여한 이번 주에 첫 참여해가지고 먼저 인사해준 친구들 2명이 있네요. 일단 먼저 들어왔던 들어와서 채팅 먼저 했던 친구들 위주로 먼저 맞아요. 줄게요. 두 번째 친구는 정현 친구. 정현 정현이는 홍주쌤이 하나 뽑아주세요. 정현아 선생님 믿지요? 정현이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MC 홍이 뽑을게요. 정현이는 아직 몰라요 홍주쌤이 어떤 손을 가졌는지. 정현아 선생님 금손 중에 금손이라고. 제가 이렇게 쓱 보고 있는데 이거다 그건가요? 이거다. 좋아요. 야 선생님 손을 휘감았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현쌤의 기운 받아서 짠 따라랑 따라랑 자 파란색이고요. 짠 쿵짝짝 쿵짝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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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상품은 롯데리아 쉑쉑 치킨. 오 예. 좋지. 강섭 친구 질문하세요. 좋다 좋다. 이강섭 친구 어디 학교인지 말해주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자 일단 찬영이 정현이 선물 받았고요. 네. 강섭 친구는 질문 댓글로 해주면 쌤이 확인할게요. 자 다음 친구는 서준이. 서준이 혹시 있나요? 서준이 아직 있죠? 크크크 한 거 보니까 있어요. 얘들아 없으면은 물 건너가요. 대종 초등학생? 강섭이 초등학생이구나. 자 서준이 거 쌤이 뽑습니다 일단. 네. 오늘 빠른 진행을 위해 빨리빨리 뽑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있어야지 성품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초록색이에요. 자 근데 서준이 서준 친구 대답을 해줘야 돼요. 한서준 친구 있죠 아직? 형이 있구나. 강섭 친구. 자 일단 서준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없으면 이거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지금 서준이 다른 일 하면서 이거 너 봐야 되나? 지금 담고 다시 봐야 되나? 초등학교도 물론 서준이 있대요. 자 갑시다. 갑니다. 가자 가자. 나 좋은데? 괜찮은 거 이거. 좋아. 이거는 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나도 쌤도 좋아요. 자 뭐냐면 자
또래조로 샌드위치. 또래조로 샌드위치를 누구였죠? 서준 친구한테. 서준 친구한테 주겠습니다. 어, 오늘 초반 상품 아주 좋은데? 처음 세 개가 잘 나오면 이거 불안한데, 그죠? 어, 이거 상당히 불안한데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전에 빠르게 들어온 오늘 새로 참여한 친구들. 준서, 맞죠? 지웅 친구, 준서 친구. 네. 준서 친구 거 하나 뽑아주시죠. 준서 친구, 친구 있죠? 확인해야 돼요. 아까 들어왔다가 나가면 안 됩니다. 어, 희림 친구 안녕. 오! 소희림 친구. 소희림이에요? 희림 친구 어디 학교인지 말해주세요. 어디 학교. 준서 있대요. 어, 준서 있어. 준서 뽑아주세요. 준서 간다. 준서야. 열심히 뽑을게. 자, 주황 색깔. 이거다. 주황색이에요. 자, 빠르게 갑니다. 제발. 오, 오, 오늘 다양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아, 나쁘지 않아. 던킨 도너츠 3개 세트.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이 기프티콘으로 얼마나 받자마자 그냥 쓰기 편하게 주는데요. 그럼요. 이거 누구죠? 준서 친구입니다. 최준서 친구, 던킨 도너츠. 오, 좋은데? 어, 이거 빨리 들어온 보람이 있어요. 진짜. 마지막. 지웅 친구. 참석 이벤트 마지막. 준, 아, 지웅 친구. 한지웅 친구. 지웅 친구. 네, 보겠습니다. 갑니다. 안 보고. 이건가요, 선생님? 아,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거요, 그거요. 자, 파란색. 자, 가자, 가자. 네모진. 나. 지웅아, 빨리 나타나봐. 지웅 친구. 친구. 어, 최고가 걸렸어. 대답해 주세요. 어, 지웅 친구. 빠르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어, 혹시 없다면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미안해. 안 돼, 안 돼, 안 돼. 지웅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돼요. 어, 지웅이 있어야 돼. 왜냐면 첫 참석해 가지고 주는 건 어. 어, 지웅이. 지웅 친구. 지금 처음 나온 아주 특별한 거. 쌤이 전력으로 뽑아봤는데 랜덤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뭔가 겐슬이 겐슬에 좀 이렇게 그런 게 보이네. 어, 맞아요. GS 칙촉. 와우, GS 칙촉. 여러분 이런 어, 것도 있어. 리액션 좀 더해줘요. 아우. 자, 칙촉. 다시 할게요. 다시. GS 칙촉. 잠깐만, 칙촉이 나왔다고? 칙촉이 나왔어요. 여기서 칙촉형이 왜 나와? 아, 좋아요. 대박이다. 얘들아, 지웅아 나가면 안 돼. 지웅아 미안하다. 어, 권영이 또 왔네. 좋아요, 좋아요. 아우, 아, 잘했어요. 심심해서 오면 안 되지, 지웅 권영아. 와야지 그냥. 맞아, 심심해서 와야지. 오면 어떡해. 근데 잘했어. 맞아요. 자, 일단 다섯 친구 누구누구 뭐뭐 받았죠? 자, 지금 지웅 친구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지웅 친구 칙촉, 네. 준서 던킨, 서준이 뚜레조르, 정현이 롯데리아, 찬영이 조떡. 아, 오, 좋습니다. 난이 갑니다, 오늘. 시작이 좋아요. 아, 좋아요. 권영 친구, 쌤이 말하는 그 쌤이 전가요? 아니면 학교 쌤인가요? 네네. 아. 희림 친구도 어디 학교인지 말해주면 인사하고 이벤트 참여 막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에도 많이 뿌릴 거니까 지금 이름 안 불려지거나 이벤트 참여 못한 친구들 끝까지 꼭 참여해주세요. 좋아요. 오늘 다 최대한 많이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까 얘기했던 출석 이벤트.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오늘도 네. 저희 이 유튜브 라이브에만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선물이 막 주잖아요, 저희가. 근데 홈페이지에도 출석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홈페이지에 게시판 목록 쭉 있고 맨 아래 마이페이지, 뭐 로그인 이런 거 있잖아요. 회원가입.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그인을 했어. 황주 들어왔다 하면은 우리 출석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트, 뭐 게임 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도 맨날 출석 쾅쾅쾅 하면은 포인트 막 주잖아요. 어, 물풍선이라도 하나 뭐 더 얻고, 어? 물총 하나 더 얻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하면 이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출석 체크를 매일매일매일 디디디디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횟수로 따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창중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면 박람회 시작한 게 1일날, 9월 1일날 시작했는데 1일날부터 인창중학교가 어쨌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 알려줄 게 있어요. 지금 팀이 어제 확인했는데 제일 많이 한 친구가 그 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했어요. 근데 11번인가? 맞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가 9월 11일이었는데 11번을 했어요. 10번인가 11번을 해가지고 거의 매일 출석씩 한 거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부지런히 따라가야 그 형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형일까 누나일까? 이름이 너무 중성적이어가지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말고도 아, 인창중 친구 중에 한 5번까지 했던 친구는 있는데 조금 뒷심이 부족하더라고. 아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꾸준히 홈페이지 들어와서 출첵만 하고 가기도 좀 뭐하니까 어차피 영상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 하루에 한 개씩 봐도 60일 걸려요. 맞아요. 즐겨 메이크만 봐도. 하루에 한 두어 개씩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직업들 뭐 있나 어떤 창업가들 뭐 있나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서 맞아요. 출석 체크도 같이 빵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재영 친구 이거 우리 지금 2시에 진로 데이트 진행하고 있는 거고 계속 막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우리 이따가 진로 퀴즈도 할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상품 막 들어오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건영이 또 받을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참여해주면. 서준이 리액션 좋은데? 와 돌돌. 서준이 좋은데? 자 아무튼 네. 그리고 자 다음 그러면 저희 어쨌든 출석은 매일 하는 걸로 하고 네. 근데 저희 박람회가 그냥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또. 그쵸. 그냥 박람회가 아니죠. 무슨 뭐 박람회였는데 뭐였어? 무슨 미음 뭐 박람회인데 바로 메이커. 메이커. 박람회. 메이커 뭐 만드는 그거죠. 여러분들 설명 영상들 좀 보셨을까요? 쌤 그때도 쌤 둘이 나왔는데 맞아요. 설명 영상에 보면 쌤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제가 했나요? 쌤이 하셨어요. 뭐라 했죠 제가 막? 그런...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퀴즈! 깜짝 퀴즈! 따단! 바로 우리 박람회 설명 영상 보면은 이제 홍쌤이 선생님 근데 메이커 너무 어려워요. 한 문장으로 말씀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승현쌤이 한 문장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한 문장으로요? 딴 라고 했거든요. 나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러면은 지금 잠깐 다른 핸드폰 빌리거나 빨리 인터넷 들어가 지금. 박람회 홈페이지에 그 설명 영상이라고 표지에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오면 딱 좋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선착순이에요. 이미 본 친구들도 있긴 할 거라서 선생님이 퀴즈를 내는 건데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채팅 기다릴게요. 20명 넘었어. 다시 18명 됐네. 누가 이걸 듣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퀴즈 다시 말해줄게요. 박람회 설명 영상에서 현쌤이 메이커가 뭘까요? 홍쌤이 질문을 해요. 메이커가 뭐죠? 메이커 너무 어려워요. 한마디로 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하죠. 해라고 해요. 그럼 뭘까요? 그 문장을 말해주세요. 그 문장을 댓글창으로 써주면 돼요. 여기 그 선생님이 해주셨네요. 메이커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자, 다음 친구를 기다려봅시다. 네. 누가 제일 먼저 말하나? 좋습니다. 찬영이 말도 맞지. 찬영이 말도 맞아요. 얘들아. 좀 더 기다려볼까요? 뭔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약간, 다 정답. 약간 이렇게 단계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만드는 맞아. 거다.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내 아이디어로 만드는 거 말합니다. 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승현쌤이 말한 대로 말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라고 쌤이 했어요. 이거 퀴즈의 문제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메이커는 메이커 맞지? 그것도 맞죠.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다들 공부한 건가요? 그니까 우리 진로 박람회는 거의 소리 질러 최정현 초이정현 미쳐버려 정현아 바로 보고 온 것 같아요. 바로 느낌이. 보고 왔어. 무엇이든 이거 지금 급한 거 보이죠? 리얼 니은 오타. 자 그러면 이거 현쌤이 그러네요. 지금 다시 연결됐습니다. 렉 걸렸어요. 자, 지금 정현 친구가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쌤이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쌤, 그 재현 한번 할까요? 네, 재현 한번 하죠. 메이커는 뭐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걸 말해요. 선생님, 근데 조금 어려운데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문장으로요?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었죠. 좋아요. 정현이 바로 뽑기 하나 갑니다. 정현이 바로 뽑기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자기가 처음 들어왔다. 그러면 어디 학교 누군지 말을 해주면 선생님이 이름 기억하고 나중에 이름으로 또 그거 할 거니까요. 추첨할 거니까요. 어디 학교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아직 끝나지 권영이, 않았어요. 권영이 이제 기억났고. 맞다. 아쉬워. 자, 하나 뽑아주세요. 홍주쌤. 네. 제가 갑니다. 이번에. 정현아, 정현이 꺼달아. 갑니다. 무슨 색이죠? 핑크. 핑크. 핑크 색 처음 나왔는데? 자, 간다.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목마를 때 좋은 거잖아요. 목마를 때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요. 근데 목마를 때 좋고. 뭔가요? GS 바나나 우유. 아까 칙쪽 받은 친구랑 같이 먹 같이 먹으면 안 되나? 같이 먹으면 안 돼. 공유해요 마음으로. 정윤이 롯데리아 먹고 바나나 우유 먹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우리 다양합니다 상품이. 아 좋습니다. 정윤 네. 친구 또 하나 가져가고요. 네. 자. 아 이거 영상을 보고 와서 바로 그거 했나 봐요. 현서준 친구 뭐야 반응. 선생님들의 그 리액션을 말하는 건지 이 댓글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응 열심히 할게요. 찬영이 지금 그거에서 그 소통왕 노리고 있는 리액션. 와 바나나요 정말 맛있겠네요. 이런 느낌.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어쨌든 이 메이커 그러면 좀 길게라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다 뭐 메이커 만드는 거다 아이디어 발휘 너무 다 정답을 말했어요. 다 맞는 말들을 해요. 네 맞아요. 말. 진짜 우리 전문가분들이 만 선생님한테 알려준 그 말들을 거의 똑같이 해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로박람회는 여러분들한테 체험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원래는 만나가지고 같이 하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이제 맞춰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거리를 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주고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내 재능을 발견하고 내 아이디어를 발휘하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우리 진로센터에서 주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쌤도 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메이크업 활동은 자신의 진로를 찾는 데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진로박람회를 상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긴데 뭔가 친구들이 말한 내용들이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로센터에서 메이커를 좀 같이 하는 이유는 어쨌든 메이커라는 활동을 하면서 진로 탐색을 하기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말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 이렇게 만들어보고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야 자기 진로를 좀 더 정하는데 생각하는데 경험해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친구들도 메이커 활동을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딨냐? 선생님이 저번 주에 홍보 한번 했었죠. 네. 선생님이 왜 계속 홍보를 하냐면 키트를 막 선생님들끼리 막 많이 찾았어요. 어떤 걸 하면 안 어렵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걸 하면 조금 메이커스러우면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을까? 코딩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찾았는데 그 세 가지. 지금 뒤에 떠났나요? 맞아요. 오. 자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메이커 이거는 키트를 주진 않아요. 키트를 안 주고 이 메이커 아이디어를 친구들이 어떤 걸 이렇게 이 주제에 맞는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뭐 이거를 PP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으로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걸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면 심사를 거쳐서 또 등수를 정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과학형 메이커. 조금은 전문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아두이노 키트가 포함돼 있어서 그 안에 설명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내가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과학형 메이커를 신청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거 뭐 좀 주세요? 세 번째 거는 일상형 메이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마음껏 펼쳐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물론 집으로 재료들이 배송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언박싱도 했었어요, 얘들아. 저번 주 들어온 친구들 기억나지요? 답장 해주세요. 우리 언박싱 완전 유튜버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컵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양한 재료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세 개 다 마찬가지예요. 만드는 거는 실제로 두 개니까 두 개라고 할게요. 두 개 다 선생님들이 키트를 주는데 그 키트 주는 것만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더 쓸 수 있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아 좋아요. 집에 있는 걸 써도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키트에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쓰고 싶어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맞아. 본인이 뭐 사야 되는 거면 사도 좋고 집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쓰는 거면 써도 좋고 그런 형식은 하는 거니까. 맞아. 찬영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이디어 메이커는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뭐 조금 더 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 그게 맞는 형식이에요. 그래야 쌤이 아 찬영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근데 영상에 글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좀 구체화시켜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면 좋아요. 네. 다른 것들은 만들고 그거를 설명해주면 돼요. 어떤 작품이고 뭐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권영이 또 숙제 이 시간에만 숙제하는 거 같지 권영이는? 아 권영이 안 돼 권영아. 나 찬양 친구 그래서 아이디어메이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담이 덜할 수는 있어.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할 때 아 나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냥 발표 영상 찍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 포스터에 그게 하나 있어요. QR코드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대회 안내에 들어가도 이 포스터가 나오니까 그거 QR코드 따라서 들어가서 신청하면 키트는 바로 배송해 줄 거고요. 신청되는 대로. 그리고 아이디어 메이커는 신청하고 바로 아이디어에서 또 제출해 주면 됩니다. 맞아요. 아, 자 그러면 권영이가 숙제하러 가지 못하게 우리 바로 진로 퀴즈 갈까요, 쌤? 아, 좋습니다. 아, 바로 갑니다. 건하 나왔습니다. 건하. 건하. 어, 우리 아까 전에 들어왔었던 재영 친구, 희링 친구, 강섭 친구들 있나? 떠났나요? 떠났나요? 우리 지금 퀴즈 할 건데 희림 친구가 인사하고 없어졌어요. 어디 학교인지도 못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소희림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사라졌어. 얘들아 있으면은 종종 채팅 쳐주세요. 쌤들이 보고 계속 이름 말하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권영이는 지금 카톡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신난 권영이를 뒤로 하고 선생님들 어떤 퀴즈를 할 거냐 하면은 우리 유망직업백과라는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책에 한 장 한 장씩 다 새로운 직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진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여기 보면 쌤도 처음 보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친구들이 몇 페이지를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쌤이 35페이지 찾을 거야. 자 승현 친구 35페이지 오,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직업이 떴는데 선생님 여기서 이 직업의 중요한 설명들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바로 선착순 댓글로 맞추는 사람 상품.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연습게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승현쌤이 방금 정해준 35페이지 가지고 연습게임 할게요. 쌤도 안 보고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떨려 약간. 일단 선생님 그냥 말하기 편하게 꼭 문장 아니고 중요한 키워드만 이렇게 말할게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어허. 예능, 사건 사고, 다양한 소식, 뉴스. 뉴스요? 이런 게 키워드거든요 지금. 약간 뭔가 맥락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선착순이에요. 이거 치명적인 힌트입니다. 방송을 내 손으로 직접 기획하고 만든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다. 저는 지금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댓글에 보내준 것들 중에. 아직 없어요. 아직 없나요? 아직 없어요. 배우, 기자, 가수, 연예인. 메이커인가요? 방송 PD 지건영. 하지만 연습 게임이라는 점. 권영이 상품 연습 게임이가 주는 척. 주는 척. 좋아요. 근데 권영이 이런 속도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럼 권영이가 맞췄으니까 권영이가 페이지 수 말해주세요. 그 페이지. 그리고 아니야 일단 해봅시다. 좀 신났어. 신났어. 권영이가 맞춰가지고 뭔가를 주고 싶은데 연습 게임이라고 얘기해버렸어가지고. 아 연습 게임은 안 돼. 연습 게임.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어때 재밌지? 빨 친구도 더 모아. 선생님 이거 오래 할 거예요. 봅시다. 한 461페이지 정도까지 있어요. 네. 만약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 권영이 9페이지라고 선생님이 이해하면 될까요? 99페이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페이지는 없어요. 234페이지. 봅시다. 좋다 좋다. 얘들아 계속 지금 우리가 하면서 친구들한테 링크 보내고 홍보해도 돼요. 왜냐면은 진행하면서 계속 할 거니까. 이걸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출 수 있는 선입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방 근접만 해도 맞았다고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요. 자, 일단 네? 설명을 읽어줄게요. 네.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 보호하라 라는 설명의 직업이 있어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네.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관리, 통제, 보호하라. 다른 키워드도 좀만 주세요. 다른 키워드들. 뭐가 있을까? 이런 일들도 한대요. 이거 맞나요?
비슷한데 조금 더 세부적인 것 같아요. 그 어. 계열은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좀 더 어떤 쪽으로 세부적이냐면 무언가를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 보호. 촬영이 뭐야? 촬영이 멈췄어요. 촬영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촬영이 미쳤어. 현우야 현우 친구 지금 들어온 건가요? 촬영이 뒤에 이름 쓸게요. 촬영아 너 여기 있어? 오 촬영아 바로 맞춤 소감 아, 좀 알려줘요. 잠깐 이대로 구글에 검색했어요 혹시? 순발력 인정할게. 그 순발력이지. 와 근데 대단하다. 오, 전에 책에서 들어봤어요. 와 촬영이 바로 뽑자. 하나 뽑아줄까요? 근데 찬영이 뭔가 너무 잘 맞춰서 약간 얄미워. 빠피코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악담을 품고 있는데. 파란색입니다. 어, 찬영이가 컴퓨터 잘하구나. 어, 홍쌤 가자. 홍쌤 가자. 이미 늦었습니다, 홍쌤. 아, 다음 홍쌤 가자. 어, 현우는 한성준. 어, 현우야 안녕. 현우야 한성준 친구들 좀 불러와주세요. 한성준이 내일 모레 하지 않나요? 월요일 날? 그럴 것 같은데. 월요일을 준비해 봅시다. 나 찬영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자. 현우야 친구들 불러줘 한성준. 오. 뭐야? 오늘 약간 날인가봐요. 왜? 오 최고인데? 찬영이 뭐 나왔을 것 같아요? 난리 난다. 찬영이 뭐 나왔을 어? 것 같아요? 쌤이 약간 날인 것 같아 이거. 인텔렘 이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디는 학교랑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찬영이 어 베스킨라빈스. 아깝게 스님 오늘 편의점의 날인가봐요. GS 칙초. 나 칙초 좋아해. 오늘 GS 칙초 구경 두 번 뽑았어요.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은우 오 은우 들어왔다. 어, 은우 안녕. 얘들아 어제 게임 소식 들었구나. 그리고 이름 바꿔주세요. 선생님 지금 다 여기 적고 있어요. 아니 롤 중인 친구들 있다고? 롤을 왜 지금 하는 거야? 2시에 데이트 끝나고 3시부터 해야지. 안 돼. 자 그럼 찬양아. 페이지 수 정해주세요. 어, 찬영이가 한번 페이지 수 말해주세요. 몇 페이지가 좋을까요? 와 애들 잘한다. 어 칙촉 근데 너 왜 칙촉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이제 오른손으로 뽑아야겠다. 계속 왼손으로 뽑으니까 칙촉이 나온 것 같아요. 페이지 수 얘기해주세요 찬영. 애들아 쌤 지금 한성준 친구들도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어 맞아요. 우리 인창준 친구들 저번주에 소통 많이 해가지고 77 가죠. 77페이지. 현우도 막 맞추고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게임에서 한번 맞췄으면은 그렇죠. 네, 네. 한번 맞췄으면은 이제 다른 친구한테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오! 오, 이거 상당히 빠르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어려운 또 빠르게 만날 수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어, 한성준 누구죠? 어, 한성준 누구죠? 좋아요. 맞춘 친구들. 맞아요. 찬영이랑 아까 누가 맞췄죠? 현준이? 오늘 찬영 정현이. 정현이? 아, 정현이. 찬영이랑 정현이는 빼고. 좋아. 지금 권영이 지금 좋아. 숙제를 앞두고 간식을 얻어 가려는 이 열정. 명학 친구예요? 명학 친구. 명학 친구 좋아요. 명학 친구도 참여하면 돼요, 이거. 맞아. 지금 설명하는 직업을 듣고 직업명을 맞추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바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해 주세요. 좀 돌려 설명할게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잠깐만요. 거의 답을 말했죠 지금. 아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 대외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대요. 어. 어떤 의미일까? 삼면이 그러니까 한반도여서 삼면이 바다여서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게 직업이랑 관련된 내용인 그렇죠. 거잖아요. 좋아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 그리고요. 그리고요. 다음 힌트 주시죠. 아, 다음 힌트 줄게요. 자. 그리고 아니면 스님이 그 직업을 보고 약간 떠오르는 거 키워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굳이 그 책이 너무 정답일 수도 그래. 있으니까. 선생님 일단 굉장히 강인한 직업이라는 어. 특징이 있고 강한. 어 강한. 그리고 색깔을 생각해 보자면 약. 안돼 더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 신분 위치가 아니고 직업이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권영이 아니야 권영이 조용히 해. 권영이 초심을 찾아봐요. 아 서준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힌트. 무쌉 아니야 무쌉. 인성 문제 있어? 힌트 네 글자. 아 권영이 초심을 찾아봐요. 이거 아까 많이 근접했었는데 무쌉 아니라고. 무쌉 아니야. 무쌉 아니야. 권영이랑 찬영아 너희 너무 지금 불을 켜고 맞추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찬영이는 받지 않았나요? 어 받았어요. 찬영이는 약간 진정해 주시고. 아 진정해 주세요. 지금 다들 비슷한 계열로 근접은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직업이어야 되잖아. 어디 부대가 아니고.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이 직업을 뭐라 부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위험한 곳 장소예요. 네. 위험에 좀 노출돼 있죠. 네. 어 바다에 또 꽂혔구나 친구들. 그러면 선생님 하나 힌트 더 줄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분당 국가잖아. 늘 군사적인 긴장 관계. 어허. 분당 국가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어허. 정말 중요하고. 군인은 군인인데. 네? 어 끊겼어. 아 끊겼어. 어디까지 들렸을지 모르겠네. 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여서 항상 이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20살 이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로 가는 그곳이 있잖아요. 네. 어, 38선에 간다고? 직업군 안 돼요. 자, 얘들아 이거 주워 먹게 하세요. 정현님 맞추긴 했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먼저 얘기하는지 이제 관건이다. 어, 지금 순발력이야. 어허,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과연 지건영 불굴의 지건영. 권영이가 안 받았었어요. 쌤이 받은 줄 알고 순간 착각했어. 정답 뭔지 딱 말해주시죠. 네, 정답은 직업군인. 아, 맞습니다. 직업군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네. 또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죠. 맞습니다. 직업 설명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산 따라 물 따라 이사 많고 명령 많고 꿀통도 많다라고. 이거 선생님 피셜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알겠어요. 네네네. 아 끊겼어. 그 좋은 거는 권영이가 맞췄다는 거예요. 왜냐면 찬영 친구가 맞아요. 그거였어요. 아 찬영이가 아니었나? 어, 정현이가 어, 정현이가 맞췄는데 네. 사실 맞아. 이게 한번 맞췄으니까. 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권영 친구 거 하나 뽑아주시죠. 아 권영 아주 불굴의 권영이다. 권영이가 한 여섯 번인가 말해가지고 겨우 맞췄어요. 맞아요. 무쌉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너네 가짜 사나이 이런 거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봤어. 오 선생님 핑크인데? 핑크 갈게요, 권영아. 어, 민방위 예비. 권영 선생님 믿지? 자,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이제 그 똥손의 정의를 똥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홍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 선생님 봐줄 거지요? 제발요, 제 노력을 헛되이 쓰시지 마시길. 미안해. 선생님이 빠삐코를 어떻게 있었어? 권영아. 빠빠라빠빠라빠 삐삐리 빠삐코. 권영아.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빠삐콜. 빠삐코. 현우가 스포해줬어 지금. 오 좋아요. 권영아. 아 뭐가 나왔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였어. 아, 이게 뭐예요? 분노였구나. 권영아 미안해.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아쉬웠어. 아쉬웠어. 또 계속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 바비가 너무 좋고 크크 지금 난리 났다. 좋아요. 자 한 번 더 갈까요? 자 권영이 몇 페이지가 좋을까요? 직업 소개 쓱 몇 페이지 하나 딱 주세요. 쓱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정리해 주자면 만약에 권영이랑 찬영이랑 정연이가 맞췄다 그러면 빠르게 어 용준이. 용준이 지난주에도 들었던 어, 것 같아요. 용준이 왔었어. 어 맞아 맞아. 좋아요. 용준아. 용준이가 토스트랑 뭐 아이스크림 받아갔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용준아. 용준 친구 안녕하세요. 좋아요. 또 아직 얘기 안 한 친구들 중에 자기 학교랑 이름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선생님들이 메모해두고 끝날 때 선물 못 받은 친구들 한 번 더 추첨해서 선물 줄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맞아. 어 은우 선생님 썼어요. 좋아요. 숙제할. 미안해 권영. 아니 권영아 그래서 페이지 하나. 어. 오, 칩 숙제할 거야. 너무 싫어. 쌤 이런 혀 짧은 소리 좀 안 좋아해. 권영아 페이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권영이 몇 페이지 할까요? 페이지. 오케이. 우리 남중 파티야 얘들아. 현우도 쌤이랑 비슷한 스타일인가 봐. 아 별로다. 별론데. 아니야, 얘들아 우리
65. 남자 데이트라니. 다음 주에는 쌤이 노력해 볼게. 취소해도 봤어. 남자 데이트라니. 봤어. 자, 65 페이지 갑니다. 이대부 좀 홍보 가세요, 찬영아. 어허. 어때요, 어때요? 네. 어려운 거 하나. 아니요, 아니요. 어. 어렵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힌트. 공무원이에요. 오, 공무원이야. 첫 번째 힌트, 공무원입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직업은 이 직업을 위한 병원이 있어요. 아. 이 직업한테만 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뭔가 그런 선 그 자리를 좀 더 준다고 해야 되나? 어, 대통령 그런, 총리 아니죠? 어, 네. 다들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선택지가 생겼나 보네요. 근데 이 직업을 위한 이 직업군을 위한 병원이 존재해요. 어, 헷갈리는데. 그리고 또 환경미 나와? 맞나요? 땡. 아, 깜짝이야. 나 맞은 줄 알았어. 저수 보면 이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교를 가는 방향도 있고요.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아, 대학을 가도 되고 시험을 봐서도 되고? 네. 뭐지? 직업 상담사, 소방관, 경찰? 자. 아, 그렇구나. 어? 찬양이 뭐 받았나요, 우리? 네. 어, 경찰광 은우야. 찬양이 선물 받았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일 빨리 말한 사람이 누구죠? 은우. 어, 은우. 은우. 은우가 잘 주워 먹었어요. 정답은 경찰입니다. 오, 은우가 정말 급한 마음에 경찰광 써줬지만 경찰이 들어있기에 정답 인정. 어, 아, 이 친구 누구였지? 아까 이름 말해줬는데 누구지? 그 한성중 친구 명학이. 아, 명학이. 명학이도 약간 지금 도전했지만 아쉬웠어. 아. 의사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어, 은우. 은우야, 맞췄다. 잘 집어먹었어요. 잘 집어먹었어요. 은우랑 찬영이랑 별로 안 친해? 아, 은우 저 친구. 내거 주워 먹게 하셨네. 되게 되게 예의 바르고 어, 공간 존중해 줬어요. 좋아. 그래서 바로 정가요? 네. 아까 쌤이 오른손으로 뽑기로 했죠. 아, 은우야, 그 하나 얘기해 주면 쌤 오늘 왼손으로 칡촉을 두 개를 뽑아가지고 오른손으로 뽑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이건가요? 네, 그겁니다. 은우야. 주황색. 안 그래도 현 쌤이 하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자. 주황색. 과연 행운의 주황일 것인지. 은우가 생각보다 지금 엄청 간절했어요. 어, 은우 지금 간절해. 지난주 그 성과가 좋았어가지고. 맞아, 맞아. 좋아요. 오! 좋아. 저 오늘 자꾸 뽑는 것만 뽑나 봐요. 설마? 안돼. 네, 좋은 거. 좋은 거야. 조스 떡볶이 1인 세트. 오! 어. 은우 선임을 안 믿었어 방금. 안 믿었어. 선임을 안 믿었어. 현우도 선임을 안 믿었어. 어. 선임은 이런 걸 뽑는 사람이라고. 아.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지. 애들아, 홍쌤 지금 바로 갈게요. 홍쌤 퀴즈 내야겠다. 나 안 되겠다. 나 슬퍼가지고. 최소 칙촉이다고요? 최소 칙촉. 아, 은우 축하해요. 은우. 은우 지난주에 뭐 받았죠? 뭐 받았었죠? 은우 기억나요?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받았나? 마카, 아, 은우 마카롱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아, 진짜? 네. 맞아, 맞아. 오늘은 쌤이 또 좋은 거 줬다. 잠깐만, 지금 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재영이, 현우, 용준이. 자, 지금 맞춘 친구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맞춘 친구들은 꽤 많아요. 은우도 맞췄고, 건영이도 네. 맞췄고, 네. 네, 찬영이 맞췄고. 네. 그럼 지금 이제 정답을 말하면 효과가 있는 친구가 현우랑 명학이랑 명학이랑 서준이 맞췄나요? 서준이 안 맞췄어요. 어, 서준이도 아까 좀 아쉽게 늦었어요. 네, 맞아요. 서준이랑 어. 준섭이랑 안 맞췄나요? 네네. 네네. 용준이, 재영이, 강섭이, 명학이 이제 다 많아요 지금. 자, 본인이 아직 상품 받은 게 없다 하면 빨리 남의 그치. 거를 이렇게 집어먹어도 돼요. 뭔가 이거 같은데? 선생님도 표정 살피고 딱. 자, 그러면 은우. 은우가 다음 페이지 안내해주세요. 선생님 벌써 지금 기 모을게요.
현우 좋아 현우 한성중 분발하자. 어 분발하자 한성중. 지금 한성중 근데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현우야. 그러니까. 그 반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공지 한번 해줘요 또. 자, 은우는 페이지 얘기해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네. 계속 친구들 잠깐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해주고요. 한성중 친구들 원합니다. 얘들아 어때 재밌지요? 아니 괜찮아요 뭐야. 얘들아 너 지금 경쟁률 싸움 안 돼. 은우 180페이지. 180페이지. 어떤 직업에 나타날지. 좋아요. 오 약간 난이도 있어요. 어허. 난이도 있어. 자 키워드로 주셔도 되고 힌트를 그냥 계속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안 보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흔한 직업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직접적인 힌트를 좀 줄게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아는 친구가 있을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직업이에요. 어 아. 지웅이 안녕. 아 지웅이 선생님 있었구나. 네. 간호사 아니죠. 어, 지금 약간 그런 건가 생각했어요. 행정직인가요? 어...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직, 행정일도 하고. 아, 선생님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 아니야. 근데 아닐 수도 있겠지. 내가 생각한 게. 구급 대원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 뭐 계속 힌트를 일단 주세요. 힌트 주게요. 다 관련돼 있지. 맞아, 다 관련돼 있어요. 어어, 그래 이런 걸 한대. 자, 정리하자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뭐 다양한 어떤 기획, 관리, 개선. 한마디로 말씀해 줄까요? 네. 한마디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한대요. 어,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네요. 네, 맞아요.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학교 말해주세요. 학교랑 이름. 학교 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 보면 간호사, 구급대원, 또 뭐 카운터, 그 창구 말하는 거죠? 접수 창구. 어,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아니에요. 의료 상담사에 어느 정도 가까울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 도레미 친구 누군지 말해주세요. 학교랑 이름. 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뭔가? 오 이대부중 안녕 지한 친구 안녕. 지금 이대부중 들어온다 얘들아 슬슬. 자 다른 것도 병원 상담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뭐 잘 치료받을 수 있게 만든다거나 맞아 아니면 의사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뭐 그런 걸 짠다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또 좀 몇 개 힌트 주시죠. 또 힌트를 주자면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하네. 이 직업은요. 일단 직접적인 힌트를 주자면 다섯 글자예요, 여러분. 다섯 글자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설명 중에 그 직업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그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다섯 글자 안에? 네, 다섯 글자 안에. 다섯 글자 안에? 사장님이라니, 찬영아. 이렇게 우리 실세가 드러났네요, 여러분. 찬영아, 정확했어요. 보험사 아니에요. 얘들아, 봐봐. 일단 다섯 글자고 선생님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의사, 간호사, 무슨 의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 있죠. 그 기관 이름이 들어가서 다섯 글자예요. 어, 미안해요. 빼고 다섯 글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총 일곱 글자인데 다섯 글자만 맞춰도 돼요. 다섯 글자가 메인이에요. 어, 맞아요. 이거 다른 직업도 있지 않아요? 같은 이름에? 어, 그래요? 전 모르는데. 그 힌트를 줄래요? 그 되게 직접적인데 줘도 돼요? 줍시다. 어, 뭐냐면 집중해. 그, CS님이 초 힌트 준대요. 연예인들 아~ 옷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해주는 직업이 뭐죠? 아 좋았다. 좋아 이거는 진짜 빠르게 집어가는 사람이 답이다. 짬뽕 시켜봐. 선생님이 한 말이랑 내가 한 말이랑 그렇죠 정인이. 근데 이걸 그냥 뭐라고 안 부르고 길게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일곱 글자로 줄여서 말하는 거 말고. 어, 지금 도레 도레미 친구 아까 이름 뭐였죠? 어, 지안이 지안이. 지안이 지안 친구 좀 더 길게. 지안이 급해. 지안 친구 좀 길게. 그지 그거 맞아. 아 정민이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둘 다 맞췄잖아. 어, 둘 다 맞췄는데. 지웅 친구 현우 친구 지금. 맞는데 애들아 일곱 글자야. 두 글자만 더 해보세요. 의료 아니에요. 그리고 맞춘 친구 말고 안 맞춘 친구가 채팅을 써야 선물이 나갑니다. 맞아요. 명화가 명화 친구. 약간 벗어났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직업 이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지아나 아니야.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어요. 이미 답이 이제 나왔어요.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이거. 그지. 맞아 명확히 맞아. 어 명확히 맞아요. 지금 거의 뭐 은우랑 어, 정현이가 거의 답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핑크 쌤이 얘기해 주셨네요. 어, 땡땡 코디네이터. 그렇지 용준이. 아 용준이. 아니 어. 다 이렇게 나왔는데 못 줘 먹었어 아깝게. 아깝다. 그러게 아깝다. 의류 나서. 환자 코디네이터. 이건 진짜 의류 사업. 어떻게 아플지를 컨설팅해 주는 사람인가? 그 설명 한번 쭉 읽어 주실래요? 네, 병원 코디네이터.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의사랑 환자가 좀 더 원활하게 만나고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인 거예요. 맞아요. 단순하게 뭐 접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자. 맞아요. 자 그러면 용준이, 용준이 하나 뽑아주시죠. 용준이. 용준아. 선생님 오늘 살짝 기운이 안 좋은데 갈게요. 은우랑 정현이는 맞췄는데 그 이미 선물을 받았잖아. 맞아. 준서 선생님이랑 마음이 지금 똑같아. 현우야 좀 맞춰라. 하나 줄게. 줄게. 아 진짜 선생님 저는 진짜 잘 뽑고 싶어. 보황색이에요. 네모났고요. 네 네모났고요. 용준아 선생님 기도할게. 오! 오늘 이 날인가 봐. 이게 날이네요. 어, 날이야. 좋은 날이다. 조스 떡볶이 1인 세트. 애들 이거 떡튀순이야 떡튀순. 어, 아니 오늘 이거 한 3명 4명 나왔나요? 그러게요. 오, 조스 떡볶이 용준이. 조스 떡볶이 가져갑니다. 아 좋다 좋다. 자 용준 친구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야, 용준 마지막. 친구가 마지막으로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몇 페이지를 펼칠지. 네. 용준이 이제, 마음에 들지? 어, 이제 확인했어요. 버퍼링 어, 좀 있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 근데 재밌는 직업들이 많아요. 맞아 맞아. 얘들아 자 마지막 우리 마지막 행운아 누가 될까? 아 이거 너무 그거네요. 세부적이네요. 47페이지 어. 어, 47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인데 마지막 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되게 특이하네요. 어, 용진 선생님 잘 맞는다. 47페이지 어, 심상치 않아.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뭘까? 배우? 좋아요. 배우들이 이 역할을 많이 따라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 힌트가 아주 핑크쌤이 큰 힌트를 줬어요. 이 책은 유망 직종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메이저한 되게 앞으로 좀 더 막 그런 뜰 직업들 많이 있겠죠. 미래지향적인 것들. 영화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는 조연출. 정혜인. 정혜인 뭐야? 변호사. 편의점 샛별이. 이러다가 말 맞출 것 같아. 들어. 자 다음 질문 볼까요? 명화기. 자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네, 일단 가볼게요. 일단은 계속 가봅니다. 네. 자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 받았죠. 자, 첫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에 네? 많이 나오는 직업이죠. 네. 소프트웨어 전문가시. 자, 두 번째는 아, 여기 이거 괜찮다. 한 해에 한 1,000명 정도씩 나온대요. 이 직업은. 1년에 한 1,000명 정도. 네. 선생님 근데 이 친구가 봤 받았는데 네. 퀴즈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받은 거니까.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응? 벌써 말을 해버렸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어? 정답 나왔나요? 네. 아. 우리가 아까 그렇게 쪘더니 분발한 친구가 있었어. 누가, 누군가요? 누구죠? 바로 김현우 친구. 딴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자, 제일 처음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서준이가 귀신같이 맞췄어요. 아무 설명도 안 해주는데 사실. 근데 이거를 또 누구야? 은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현우가 거쳐 갔네. 잘 집어갔죠. 거쳐 갔네요. 네, 일단 하나 선생님 뽑아줄래? 제가 설명 읽어줄게요. 아, 제가 뽑을까요? 네네. 현우야, 선생님 뽑을게. 괜찮죠? 제발. 과연? 현우야, 상품 먼저 알려줄게요. 상품은? 어이구 나 어이구 나왔어요. 이거 혹시 차가운 건가요? 아, 네. 일단 선생님 정말 다시 뽑고 싶지만 우리 앞으로 네 번의 진로 데이트가 남았어요. 슬퍼하지 마. 현우야 다음 주에도 꼭 들어와. 현우야 슬퍼하지 마. 바나나 우유. 오, 아, 근데 빠삐코가 아니네요. 어, 빠삐코 아니야. 바나나 우유가 낫지. 바나나 우유. 아, 좋습니다. 네. 자, 아까 마지막 문제로 나왔던 직업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설명은 나쁜 사람, 악덕 의뢰인도 변호해야 할 대상이다. 항상 오. 착한 사람만 변호할 수는 없죠. 사실 오. 변호하는 직업이니까 나쁜 사람, 사회적으로 좀 나쁘게 평가되는 사람일지라도 변호를 해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안에서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뭐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좀 해결해주는 데 좀 도움을 준다 맞아. 하는 직업입니다. 많이 들어본 직업들이죠, 이거는. 네. 현우야. 아, 좋습니다. 어, 이거 퀴즈 재밌네요. 재밌네. 스윙도 오늘 막 새롭게 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영화가 슬퍼하지 마. 자, 아직 선물 한마도 못 받았다, 나는. 출석으로도 못 받아, 퀴즈로도 못 받아. 근데 뭔가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지. 자, 빨리 이름 얘기해주세요. 저야, 명학이. 어, 체크는 했는데. 네. 명학 친구 지금 있고. 네. 또 어지 지한 친구. 지한 친구 있고 또 누가 있죠? 재영 친구 아까 희림이 명학창 썼어요. 강섭이 그렇게 세 명 나머지 세 친구도 있나요? 은호는 선생님이 아까 봐서 어허 이 친구들 은호 은호 안 되겠구만. 은호 진정해. 진정해 은호야. 오늘 괜찮은 거 하잖아 은호야. 은호 너 떡볶이야. 선생님 오른손 너 김호아 선생님 뽑아주는데 그렇게 할 거야? 그니까. 아, 이거 없던 걸로 할까 그럼? 은우도 다시 뽑아줄까? 쌤이 뽑아줘요? 아니 기다려봅시다. 은우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쌤은 바꿔줄 의향이 있어요. 어허 현우야. 은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들 허락해주는 분위기예요. 빠피코 하나 뽑아줘야겠는데 은우? 쌤이 뽑아요 그러다가. 그럼 지금 재영이 강섭이 없는 거죠? 희림 친구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은 됐어. 우리 있는 친구들끼리 하면 돼요. 좋아요. 자, 명학 친구랑 지한 친구, 두 친구 남았으니까. 네. 승민이랑 저랑 하나씩 뽑아줄까요? 그럴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그 저번 주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지한 친구 여기 보면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색깔이 제일 좋아요? 승민 그 중에 하나 뽑아줄게요. 맞아. 한 쌤이 지한 친구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나 뽑을게요. 명학 친구도 생각하고 아니면 채팅에 미리 말해도 상관없어요. 로테리아 세트 있어요. 선생님들이 못 뽑은 것 뿐이야. 어, 오늘 안 나왔네. 저번 주 두 어, 파랑. 명학 친구 파 아, 아니야. 아, 지한 친구 파랑. 네. 좋아요. 파랑 먼저 뽑아봅시다. 파랑. 지한이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파란색. 네모난. 좋은 거 주세요. 길을 주세요. 재한이 좋은 거 주세요. 좋아요. 오오오오오. 좋아. 찬영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위험했잖아. 베라 아이스 마카롱. 오! 재한이 마카롱 좋아하나? 아 좋습니다. 좋다. 아이스 마카롱 이거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지금 저번에 먹어봤어요. 현우 우측총 뭐야? 명학 친구 명학이 명학이도 하나 말해주세요. 색깔 뭐 핑크색, 살색, 뭐 주황색
그런 거 하나 말해주면 줄게요. 맞아요. 쌤뽀. 아니 안 데리고 오면 이게 이대로 가면 인원수가 일정량이 안 되면 안 방송이 돼요.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이제 지금. 매주 선생님들이 보고를 한단 말이야 이거. 맞아요. 두둠 폐지됩니다. 어 노랑. 노랑 하나 뽑아주시죠. 제가 갈까요? 네. 간다. 아, 안 봐야 되죠? 아 노란색은 봐야지. 노란색은. 갈게요. 네. 얘들아 이거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최대한 한 30명 들어와도 30명 다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 줄 수도 있어요. 좋아요. 자, 우리 명하기. 어? 괜찮은 건데 이거? 빛에 비친 이 문구가 아주 괜찮네요. 명하 선생님 믿지? 아 지금 의기양양해진 거 보이죠? 선생님 믿지?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우후! 거의 1등급! 명화 친구! 좋아요. 명화 친구 반응해줘요 선생님 빨리. 좋은 거 뽑았어. 아직 전달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직 이런 이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네 그렇네. 이제 딱 말해줬어요. 어? 그거다. 소리는 먼저 가나? 뭐지? 아 좋아요. 친구!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있는 친구까지 다 받은 거네요. 맞아요. 오늘도 들은 친구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선물 지난주에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이번에 처음 받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거 안내를 한번 해줄게요. 뒤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명학 친구 선생님 지금 반응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명학 친구 답이 없네요. 답변이. 어허. 자, 보시면. 이쪽에 보면 카카오톡을 키면 여기 친구 목록 있는데 알죠? 제일 왼쪽 페이지 거기서 돋보기 눌러서 검색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서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 채널에 채널 추가하시고 채널 추가하면 그리고 내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채팅 하나 쳐주세요. 뭐 2회기 뭐 2주차 방송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뭐 이런 거 쳐주세요. 그러면 쌤이 그 양식을 줄 거예요. 어떤 걸 보내줘야 선생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 쌤들이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정보를 주고 상품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서대문 진로까지만 쳐도 나올 거예요. 서대문 진로. 명화가 와! 명화. 막판에 약간 파이팅이 있어요, 명화 친구.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들어온 친구들에게 모든 선물을 저희 방파! 오늘도 해냈습니다. 아, 해냈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줬네요. 오늘 되게 많이 줬어요. 고됐어요. 근데 퀴즈 어땠어요? 재밌지요? 이거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뭐 맞아요. 기회 시간 또 되고 구성을 한번 해서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소통왕. 끝나지 않았지. 좋습니다. 자, 채팅 보면 알겠지만 오늘의 소통왕을 또 뽑을 건데 소통왕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주겠죠. 근데 어떻게 뽑을 거냐? 오늘의 소감, 뭔가 이런 방송 보고 라이브 방송 어땠어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직업에 대한 퀴즈도 풀고 대회 설명도 듣고 메이커가 어떤 건지도 알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감들 한번 쭉 잘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채팅으로 짧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사장님한테 아부한다고 다 나오지 않아요. 누나가 눈치가 빠르네. 지금 다 비웃고 있어요. 쟤 또 저러네 이런 느낌인데 쌤이었으면 지금 떠들지 않고 빨리 이거 소감 쓰고 있을 거예요. 맞아. 소감을 또 얼마나 또 기깔나게 썼냐. 핑크쌤 외고. 아니 소감 피할만 하지 말고. 지안이 소감 제가 말해볼게요. 오늘 소감은 처음 들어왔는데 선물 받아서 놀랐고요. 다음번에는 친구 많이 들고 오고 재밌게 활동하겠습니다. 최고인데? 소감 아주 좋아요. 최고야. 친구를 많이 들고 오고 해서 약간 친구를 좀 휘두르는 스타일인가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다. 좋은 편이었어요. 좋아. 솔직히 소통왕 저예요. 찬영아. 소감스라니까 왜 자꾸 어필만 해요. 안녕아. 오늘 정현 친구 좋습니다. 한번 읽어줄게요.
오늘 온라인이었지만 기프티콘도 받고 여러 진로 퀴즈도 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눈웃음. 웃음. 이거 쓴 거면 끝난 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 아 이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웃음. 손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제 최대한의 공손함. 웃음. 친구 명까지 데려올 수 있나요? 최대 몇 명?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그 거기서 뭐야? 학교 친구들 많이 데려와야 돼요. 서대문구 친구들. 어 지웅이 처음 들어왔다고 선물까지 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명하기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소준이 지난주에도 들어와서 봤지만 오늘도 새롭게 해서 재밌었습니다. 선물도 받고 좋네요. 준석 네. 은우 홍현 핑쌤 최고 진로데이트 이거 약간 우리 그 문구 같다. 최고인데? 은우 선생님 보기엔 이거 한 4주 정도 컨셉 밀고 가면 하나 나올 것 같긴 해. 기가 막히게 나와요. 핑크쌤이 주자할 것 같아. 찬용이 지금 뜨거워요. 읽어줄게요. 저번부터 오늘까지 1등으로 참여했는데 정말 재밌었고 상품도 좋아서 참여하기 좋았어요. 재밌게 진행해주시고 푸짐하게 선물도 준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미소. 홍보 더 하겠습니다. 애들아 최초 두 줄 나왔어. 어떡하지? 찬영 장문킹. 준석 다 데려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얘들아 엄청 적극적이네. 아 이거는 오늘은 목소리 공개도 할게요. 자 우리의 사장님 핑크쌤이 목소리로 발표한대요 여러분. 네 일단은 네. 지금 쓴 친구들은 거의 다 썼고요. 은우만 거의 그 저희 문구로 만들어줬죠. 홍현 핑크쌤 최고. 핑크쌤 최고. 진로 데이터 최고. 맞아요. 준서 썼나? 다 데려오겠습니다. 맞죠? 짧고 굵게 딱 짧고 굵게 맞네. 자 이제 기대된다. 과연 핑크쌤이 뽑은 오늘의 소통왕.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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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소통왕은 멘트를 만들어준 은우. 충격. 얘들아 들었어 지금? 아니 날려왔어. 은우가 받았다고? 들렸어? 들렸을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아니 선생님이 생각했던 인물과는 달라요. 나 봤을 때 핑크쌤 최고. 이거 먹혔네요. 지금 약간 다 당황한 거. 또 했어. 심지어 또 했어. 야 은우가 생활을 잘하네요. 은우가 조금 선생님은 한 4주 정도 해야 선물이 나갈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주셔버리네. 맞아 우리 이렇게 뻔하지 않은 이벤트예요 여러분. 아니 아까 사장님 소리를 해서 그런가? 맞아 우리 이거 다음 주에도 다. 찬영이도 수위에 올랐었는 순위에 올랐었는데 맞아, 맞아. 오늘 두 개 받았다구나. 맞아. 오케이 오케이. 다 너무 잘 써줬어요. 비록 킵집. 야 은우야. 너 좀 반박자 늦다. 안 되겠네. 핑크쌤 색깔 하나 정해주세요. 은우 거. 핑크니까 좋아요. 핑크. 가자. 자, 먼저 은우 반응 한번 보고 갑시다. 취소해야 되니 은우?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과연 은우 느려요. 지금 이미 기분만 좋구나. 와, 최고네요. 은우야. 최고인 거 맞지? 자, 선물 공개합니다. 선물은 바로 오!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와, 미쳤다. 아 오늘 핑크쌤의 그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지금. 와 오늘 장난 아닌데? 이야 오늘 많이 받았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은우 같은 행운인자가 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소감스러운데 아부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다음 주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걸죠. 뭐죠? 오늘 친구들이 다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데려온 친구 한 명 줍니다. 누구 소개로 왔어요? 홍보왕 볼까요? 홍보왕 갑니다. 다음 주에는 약간 소통왕이랑 홍보왕을 한번 좋아요. 좋습니다. 통합해서 뽑는 걸로. 네. 많이 넣어요 정연쯔. 아 지한 친구. 지한이? 맞아, 지한 친구 1등으로 섰구나. 그럼 지한 친구도 한 개 뽑아주세요 홍주쌤.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이대부 중 들어와가지고. 맞아 오늘 첫 이대부 중이었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지한 친구 갑니다. 지한 친구 그럼 색깔 골라줄까요? 둥둥둥둥둥둥. 진짜.
진짜 마지막 선물. 자, 이 마지막 제안 친구 선물 주고 마무리 정리 한번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도 목표가 3시 끝이었는데 너무 또 이렇게 늦어졌네. 너무 재밌어요. 아, 중독될 것 같아요. 아, 미치겠어. 어, 지연아 설마 나간 거 아니지요? 설마? 안 돼, 안 돼. 제안 친구? 안 돼, 안 돼.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지연 친구가 나타나기 전까지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우리 진로센터에. 아, 어제 아까 시작할 때도 좀 말했었죠. 어제 연합뉴스라는 그런 그 방송 매체에서 기관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 MC 성우 선생님도 촬영하고 구청장님, 서대문구의 구청장님도 오셔서 촬영하고 그리고 인창중 친구 한 명이 뉴스에 나왔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정현이죠, 바로. 정현이가 오늘 여기 적극적으로 아주 참여하고 다들 뉴스도 한 번씩 봤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말하는 다른 학교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합뉴스에 보면 그 서대문 진로박람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현 친구가 인터뷰도 하고 체험하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틀어주시네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직접 롤모델을 만나 노하우를 전해들었을 테지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고원 가득히 체험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서대문구 진로박람회 모습입니다. 올해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예년 같으면 바로 이렇게 바리스타도 체험해볼 수 있을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로 준비된 스튜디오에서 영상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멘토로 나선 강사, 카메라 앞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우입니다. 매력적인 모습이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10분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던 건 굉장히 아쉽지만 자신만의 캐릭터,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더 멋지고 건강한 목소리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선배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막연히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교복도 벗지 않고 직업인 멘토가 올려준 영상에 빠집니다.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고요. 오늘 영상 보고 직접 학교에 가서 하진 못해가지고 아쉬웠지만 영상 보고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화면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꿈나무들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선배들. 네. 네, 잘 봤습니다. 지연이 알았어, 지연아. 급했지. 학교에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좋았다는 우리 정현이의 멘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이 거 빠르게 노랑이 먹어볼게요. 아, 색깔 얘기 좀 해요? 네, 노란 색깔 아까 전에 아주 그냥 외쳐줬어요. 아, 노랑이요? 했구나. 현수님이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노란색을 찾고 있어요. 가겠습니다. 마지막 선물. 나단. 갑시다. 담습니다. 오! 뽀뽀뽀뽀 여러분들. 뽀뽀뽀뽀. 끝까지 끝나지 않은 2시의 진로데이. 오, 예. 라스트 선물은 바로 롯데리아 햄버거 세일. 역시 마지막까지 챙겨가네요. 얘들아, 왜 끝까지 들어야 하는지 알겠죠? 지연아, 얼른 나타나줘. 두구두구두구, 좋아요. 오늘 선물 진짜 굿이다. 좋겠다, 좋아요. 좋겠다. 오, 애들 반응 난리 났어요. 왕, 짝짝, 은우. 은우 왜 점점점이야, 은우야? 은우야, 쌤 꽤 잘 줬잖아. 은우가 오늘 최고야. 쌤 완전 오늘 좀 잘해주는데? 지연이가 좀 느린가 보다. 얼마 나가지 않았겠죠. 지연이 먹튀? 그렇게 안 되지. 아, 아무튼 네. 지연이 뭐 확인하면 채팅 주고.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진로의 데이트 살짝 스포를 해주자면 오늘처럼 했던 것처럼 소통왕 뽑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친구들이 소감해서 다짐해줬었던 홍보왕. 아. 내가 진짜 누구 때문에 몇 명 들어왔다 이것은 다 체크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메이커 대회를 엄청 잘 설명해줬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정말 신청자가 있다 하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바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메이커 대회 신청해줬네요. 뭐 바로 뽑습니다. 정말 좋은 거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혹시나 메이커 대회 신청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 다음 주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바로 선물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로죠. 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도 끝나고 방송 다시 설정해놔서 다음 주 이 시간대쯤에 설정해놓을 거니까 구독, 그 알림 설정해놓으면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오기 좋겠죠.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그 저희 그거 한 번 더 할까요? 아, 이제 한 번 더 해야죠. 처음에 시작했던 거? 당차게 합시다. 이거 무슨 방송이었죠? MC 형과 MC 형의 2시 예진로 데이트. 안녕.